출발! 르세라핌 1주년 기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민이 뽑은 멤버의 비밀 친구가 되어 원 없이 잘해주시면 됩니다. 엔딩 요정. 반맞지? 예스! 대박이다, 이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번 라운드는 데뷔 1주년을 맞은 르세라핌 멤버들이 서로 얼마나 잘 통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카 안에서 문제를 드리면 스케치북에 답을 쓰시고 서로 텔레파시가 통해 7문제 이상 같은 정답을 얘기하시면 성공입니다. 따로 타요? 타요? 따로 타요? 각자 타실 거예요. 아, 재밌겠다. 텔레파시야, 텔레파시 게임. 단톡 이용해.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아니야, 심플하게. 완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자. 심플이야. 심플. 오늘 케이블카. 너무 재밌겠다. 심플, 심플하고. 완전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대로. 자, 갔다 올게. 파이팅. 진짜 심플하게. 심플하게. 조심히 갔다 와요. 많이 믿어요. 안티, 난 안티가 좋더라. 바이바이. 나올 수도 있잖아. 바이바이. 잘 가. 어, 근데 이거 한 개씩 타면 좀 보이는 거 아니야? 하나 건너 하나 탈 거예요. 또. 네 개 줄 좋아하시네. 안티야, 안티. 무슨 뭐가 안티야? 우리 안티잖아. 우리 안티잖아. 어, 우리 안티 프라자일이지. 오, 조금 무서운데? 재밌겠다. 뒤로 가니까 좋아. 아, 진짜 절대 안 보이겠다, 근데. 효우님 타실게요. 안녕. 조심히 다녀와. 보고 싶을 거야. 어? 보고 싶어? 보고 싶을 거야. 좀만 더 올려야 돼. 안녕. 오, 케이블카 오랜만에 타봐. 간다. 오! 잘 가. 건강 조심히 하고. 저거 찍어주셔야 돼. 잘게요. 오, 간다. 오, 해가 진다. 예쁘다. 오, 구름 너무 예쁘다. 니트 대박. 니트 뚫려있는데 안 무서우세요? 어, 저는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피어리스. 우리 교회에서 탁기를 가진대요. 탁기에 잠긴다고요? 여기는 원래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잠겨 있다가 이제 물이 빠졌을 때만 길이 돼서 차가 다닐 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네네. 저 알아보신 것 같은데. 아, 인사하셨어요. 르세라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해 주셨어. 드라마 약간 엉뚱한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자기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채범 언니가 왠지 뭔가 다른 답을 할 것 같아요. 그 윤진이? 윤진이가 가끔 가다가 어? 우와, 되게 예쁘다.
뽀샤스. 은채 게임을 너무 잘해요. 은채가 다 이겨 먹어가지고. 1층인데 여기서 다 틀리는 모습 보여주면. 성공할 것 같죠? 그래. 저희는 하나니까. 제 눈만 봐도 뭔가 어떤 감정인지는 알 것 같은데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니까 꼭 성공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맞추면 어떡해요? 1번 문제 드릴게요. 잘 말해요. 1번 문제. 가장 좋아하는 르세라핌 노래는? 아, 이거는 쉽죠. 안티, 난 안티가 좋더라. 안티야, 안티. 우리 안티잖아.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아까 말했거든요. 우리는 안티프레자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인필스인데 심플하게 생각해. 아, 이건 성공이다. 이거 안 적은 사람은 진짜. 뭐가 됐든 안티프레자일이다. 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에이, 이거부터 틀리면은. 첫 번째. 네. 실패입니다. 왜? 아. 야, 진짜요? 진짜요? 실패하셨습니다. 누가요? 심플하게 생각해요. Unforgiven. 네, 저번 들었어요. 들었어요? 좋아요. 와, 진짜. 아니 이거 타기 전에 안티 안티야 안티 이랬는데 혹시 이런 문제 나올까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왜 안티플레저에 갑자기 나오지? 우리 안티잖아. 우리 안티잖아. 아, 이거부터 틀리면 어떡해. 제일 간단한 건데. 아, 드라야 심플하게 가자고.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평생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메뉴를 먹을지. 어떤 메뉴? 평생 한 끼? 와, 이거는 못 맞춰요. 진짜 절대. 개인 취향이 너무 다른데. 아, 너무 어렵다. 한 끼요? 와, 근데 다 나한테 맞춘 걸 믿어요. 이거 맞아요? 아, 김치찌개로 가자. 유명하잖아. 나는 이걸 적겠어. 심플하게. 제발 심플하게 가자. 이거 완전 심플한데? 김치찌개 유명하잖아.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아, 근데 왠지 김치찌개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문제 실패입니다. 뭐예요? 왜요? 고기! 채원님은? 겹살. 아, 근데 김치찌개도 생각났어요. 근데 김치찌개보다 다 좋아하는 게 고기라서 고기를 골랐어요, 저. 아침에 저랑 연체만 김치찌개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어떡해! 이렇게 못한다고? 아, 전원이 맞춰준다고요? 근데 일곱 개나? 와, 잠시만, 이거 너무 힘든데? 아, 안티에서 다 못 맞춘 건 진짜 아깝다. 드아야. 드아야. 잘했어, 그래도. 내 많이 드니까. 잘했어.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일주일 동안 돈 없이 살기 대 일주일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아. 잠시만요. 아, 이거는. 와, 일주일 동안 돈 없이 살기. 다 이건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돈 없이 살기. 돈 쓸 일 없잖아, 우리. 이제 막 제작 기간이면 그냥 사옥에서 연습하고, 네, 아티스트 라운지에서 밥 시키면 되니까. 일주일 없어도 괜찮아요, 아마. 이거는 다 맞추고 갔죠. 심플하게. 이거는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 성공 못하겠어. 분지가 좀. 3번 들어봐 발표하겠습니다. 3번. 3번인데 실패입니다. 아니 왜요? 아니 진짜 장난치시는 게 아니라 진짜요? 진짜로. 어떻게 이래? 와, 누가 돈 없이.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데 핸드폰 없이 살면 우리 연습도 못해.
와, 어떻게 그래? 와, 진짜 누구야? 아, 근데 이랬는데 나만 돈 없이 국가 싶어. 이거 뭐 마피아나 그런 거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다? 진짜 드론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요. 누구야? 나? 네? 왜요 언니? 너무 치지 왜 휴대폰 없이요? 한번인데 실패입니다. 아니 왜요?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밥도 못 먹고 휴대폰이 없어도 살 순 있어요. 돈 일주일 없어도 괜찮아요 아마. 핸드폰은 근데 하루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채원님이 채원이 휴대폰 없이 살기. 네? 거짓말. 야 채원아 진짜 거짓말 치어. 네? 아니 휴대폰 없이 살아도 아무것도 돈 없이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 아니야 집에만 있으면 돼. 다 너무 싫어했어. 너무 많아서. 진짜? 아니 당연히 돈 없이지. 언니 핸드폰 없이를. 그래 언니 돈 왜 필요해 일주일 동안. 야 이 핸드폰 중독자들아. 누구야? 원폭이 분석 어때? 누가? 근데 이 언니야 너 돈 없이. 돈 없이지 돈 없이. 언니 돈 없이. 핸드폰 없이. 그러니까. 돈 없이 이런 것도 못해. 일주일 동안. 아니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유. 나 이런 거 못해. 아니 그냥 순수하게. 맞아. 야! 했잖아. 그 취미 아니야 지금. 아니야 자야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이제 안 틀리면 돼. 저희 케이블카 타고 오시면서 경치 감상도 좀 하셨어요? 못했어요. 타가지고 했잖아요. 많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은 서해안 최대의 요트 항구인 전곡항이 보이는. 서해랑 케이블카 승강장이에요. 이곳 전망대에서는 전곡항의 이국적인 풍경과 아름다운 서해안의 경관을 담아볼 수 있는데요. 오! 일몰을 감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자. 와, 여기 뭐야? 요트가 많이 있네. 우와, 여기 무슨.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예쁘다. 날씨 좋다. 뱃놀이 축제가 열린대. 어? 아, 진짜? 오, 진짜? 오. 뱃놀이. 같이 배 타는 거야 그러면? 응. 우리 아까 요트 탔잖아. 맞아. 아, 그런 걸 한대. 오. 재밌겠다. 뱃놀이. 열매하면 진짜 좋겠다. 열매하면 진짜 좋겠다. 거기서 막 밥 먹고 어마어마. 막 해질녘. 어마어마. 배 타면 배에서 축제하는 거야. 진짜 예뻐. 와 예쁘다 여기. 이게 예쁘네. 그러니까. 우리 숙소도 이런 느낌으로 하자. 그래. 내가 하자. 그래 그래 안나 좋아. 그래 좋아. 나도. 떨어지는 거야. 아, 아무도 안 떨어지는 거야. 아, 무서워.
안티 프레젤이야. 다시 일어나. 이거 다 들린 거예요? 저희 목소리가? 진짜 시끄럽죠? 돌박이 나왔던 나... 걸그룹 중에는 최고 데시벨. 은재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그럼 믿는다, 막내들. 오, 이제 밤이 됐다. 오, 밤이 되니까 더 뭔가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오, 진짜 예쁜데? 해가 졌을 때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어머. 여기 네. 이제 1억년 전에 만들어진 지질구라고 하는데 거기가 1억년 전에 생긴 생산응위암이라는 그런 지형이고. 어? 1억년 전에 생겼다고요? 1억년 전인 건 네. 누가 알아요? 어.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와, 예쁘다! 꿈을 보이시냐? 어? 예쁘다. 여기 진짜 따로 여행 오고 싶다. 너무 예쁘다. 자, 이번에는 접고 이따가 다 같이 만났을 때 이제 할게요. 한꺼번에 인사해서 좋습니다. 네. 마음껏 먹어도 살 안 찌는 몸, 하나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몸. 아, 그거는 무조건 아이돌은 필수 아니에요? 관리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못 하잖아요. 후아요. 널리 청유로. 아, 제발. 마음껏 먹어도 살 안 찌는 몸. 피곤하지 않은 몸이요. 지금 딱. 와, 피곤하지 않은 몸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모든 콘텐츠를. 아, 근데 먹는 게 좋아해서. 아, 아니야. 아니, 절린 몸.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 안 절린 몸. 근데 저는 맞췄어요, 다른 멤버들에게.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이 튀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몸. 근데 저희가 활동량이 많아서 많이 먹어도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는 돼요. 그 진짜 강철 체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체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살 안 찌는 몸으로 바꿔도 돼요? 살 안 찌기 너무 좋지. 근데 안 피고 너무 좋은데 그래도 자긴 하니까. 그러니까 자긴 하잖아. 근데 먹기도 하지. 근데 조절해야 되잖아. 살 안 찌기. 아, 제발.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는 미래로 가기. 무조건 미래지. 미래로 돌아가기. 미래로 가볼게. 미래. 다 미래일 것 같은데? 과거는 지나간 일인데. 얘들아, 앞을 봐야지. 아. 네. 뭐 어렵지만. 원하는 일. 네. 뭐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굳이 다시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원하는 미래요. 원하는 미래.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룹이라. 과거? 왜 힘든 거를 또 겪고 싶진 않습니다. 미래. 미래의 우리. 미래잖아. 그치?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는 미래로 가기. 아, 이거. 미래를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과거. 겨울에 에어컨 틀기, 여름에 히터 틀기. 더 참을 수 있는 거. 우와. 근데 겨울. 왜냐면 우리가 연습할 때 겨울에서도 에어컨 틀어요. 너무 더워서. 이거 제발 좀 생각하면 이거지. 우리 겨울에 연습할 때. 이거는 껴 입으면 되니까. 근데 여름에 히터 틀기면 진짜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 있어. 쓰기. 모르겠지만 겨울에 에어컨 쓰기. 겨울에 에어컨, 여름에 히터. 근데 아까 지나가는 말로는 막 더운 게 낫다고 그랬거든요. 꾸러 언니랑 은채가. 그러면 여름에 히터 틀기. 난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인데. 아, 잠시만요. 이게 맞을까? 아, 나는 내 생각대로 할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으려나? 아, 전 겨울에 에어컨으로 바꿀게요. 아니, 입을 수 있잖아. 겨울에 에어컨. 겨울에 에어컨. 아까 그 얘기를 했어. 추우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운 게 낫다고 아까 그 유튜브에 내려서 그 말을 했습니다. 네. 평생 통화만 하기 대 평생 메시지만 하기. 와, 메시지로 할 것 같은데. 우리 멤버들이 다 아이여서 뭔가 메시지만 하기. 메시지죠. 전 사실 둘 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 진짜 모르겠다 얘들이. 아, 진짜 통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닌가? 통화, 목소리를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평생 통화하기. 통화, 사람은 통화가 필요하지. 우리는 목소리 들어야죠. 헤어 메이크업 없이 무대하기. 네. 무대 의상 없이 무대하기. 은세라 팀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팬들만 나를 기억하기 대 나만 팬들 기억하기. 그래도 먼저 맞는 스타일, 미룰 때까지 미루는 스타일. 아. 회식 메뉴로 소고기랑 돼지고기 중. 더 좋은 계절은 여름 vs 겨울. 근데 저는 완전 약간 마늘 것 같은 쪽을 골랐는데. 가장 예측이 안 되는 멤버가 누구예요? 가자예요. 은채라는 진짜 잘 맞아요. 저는 뭐 입맛도 그렇는데 생각도 다 너무 잘 맞아서. 윤진이도 중간쯤에 약간 잘 할 것 같은데. 가자가. 혼자 타고 있는 게. 혼자 아니지만. 안녕. 예쁘다. 잘 통했기를. 얘들아, 그리고 꾸라 언니, 찬 언니. 믿을게. 근데 이건 사실 그 한 명, 어떤 한 명을 탓할 수 없는 게임이니까. 아, 제발 빵점만 아니기를.
오케이, 20만 원 날렸어. 알겠어. 알겠는데 빵점만 아니래. 아니 나의 목표는 빵점만 아니면 돼. 어, 빵점만 아니면 안 돼. 어차피 날렸는 이미 날렸어. 7분 돼. 너무 어려워.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요. 잘했어? 네, 잘했죠. 잘했어요. 네. 완전 1점 만에 대답했죠. 어, 잘했어. 맞아, 맞아. 필요한 대로. 맞아. 어차피 이건 다 못 맞춰. 어, 맞아, 맞아. 저희 이제 텔레파시 게임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캠핑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출발해볼게요. Let's go. 출발! 멤버분들이 캠핑 너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렇게 멋진 글램핑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캠핑 글램플! 맛있겠다! 헐! 맛있겠다! 아까처럼? 아까랑 대형이 똑같아? 어, 여기 저 비싼 식단인가 봐. 봐봐봐. 금액도 있어. 아니 금액. 1인분이! 야. 1인분이 5만 원이라고요? 에? 해물 라면 있어! 조개구이! 조개구이! 과일! 무슨 과일! 야,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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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이거 다! 다요, 다! 우리 돈이 얼마 있어? 아니, 이제 밝혀야지 얼마나 맞췄는지. 아까 요트 타실 때까지 지켜내신 회식비가 내 눈앞에 100만 원이 있다니! 실패! 그, 실패? 네, 실패하셨어요. 끝! 하나, 그리고 케이블카에서 텔레파시 게임 성공하시냐 여부에 따라서 65만 원이 되거나 85만 원 그대로 가거나인데요. 아, 아 진짜요? 아 이거 맞췄으면 어떡해. 어떡해 이래. 와 진짜. 일단 너무 배가 고프실 테니까 메뉴를 보시고 65만 원어치는 이제 다 시키실 수 있으니까 먼저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먹을까? 5인분, 5인분. 아, 근데 조개구이도 있고 조개구이도 있고 라면도 있고 꼬치도 있는데 꼬치도 있네. 일단 여기까지는 시키는 거 아니야? 다 시키자. 과일은 일단 좀 냅두고. 그래, 과일은 사실 상관없는데. 맞아, 과일은 내 과일은 뭐 그냥 항상 먹잖아. 먹고 싶어? 맞아. 아, 과일 한 번이야. 아니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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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따가. 괜찮아. 이따가 그 너네 라면 시키자. 그래, 이따가. 소고기 4인분, 조개구이 3인분, 두 개. 해물라면 두 개. 두 개. 그리고 모든 꼬치 하나요. 네, 네, 하나. 그렇게요. 네. 그러면 얼마죠? 그러면 얼마죠? 꼬치. 33만 원이고. 어? 완전 괜찮은데요? 먹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거. 더 시키셔도 되고요. 아까 먹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메뉴 중에 뭐 물회나. 물회 있어요? 마법의 장사예요? 나라면 다 나와요? 물회랑 나 아까 물회 얘기했거든? 아, 물회 먹고 싶다. 짜파구리요! 짜파구리 해가지고 소고기를 딱 올려먹으면? 도전 대박이네. 이따가 언니 보고 먼저 먹어.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고마워요.
와, 너무 맛있다. 와, 이렇게 맛있어? 너무 잘 보이지? 너무 맛있어. 인간아, 와, 감사합니다. 헐! 짜파게티, 짜파게티. 너무 끓이셨어요. 너무 잘 끓이셨어. 너무 맛있어. 핌 식당 잘하나요? 너무 잘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 식당 맛집이에요. 진짜요? 다른 아이돌 분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줘요? 저희가 지금 제일 잘해요. 진짜요? 저희 지금 요리까지 직접 해드리잖아요. 저희. 와, 앞으로도 함께해요. 컴백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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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가장 좋아하는 르세라핌 노래는? 안티프레자일이죠. 안티프레자일이죠. 안티! 안티! 빨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역시? 빨리 보여주세요. 역시? 보여주세요. 역시?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줘. 라면 불어요. 포기분! 다 맞는 말이긴 해. 맞아. 맞지만 좋아해요.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네. 뚜껑. 지아씨 풀기분 되나요? 난 풀기분. 풀기분. 영서 못답니다. 영서 받지 못해요. 안 돼. 네, 두 번째 문제. 평생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메뉴? 아니, 유명하잖아. 내가 김치찌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고기, 소고기, 돼지. 고기 전주. 고기. 아, 나 삼겹살 좋아하고. 우리는 잘 맞는 삼겹살 좋아. 우리는 뭘 잘 맞는다, 은지야?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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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기 유명하잖아. 삼겹살도 유명해. 아니, 아니 우리가 아니, 좋아하는 걸로. 그 음식으로. 나 고민했어. 이거랑 이거랑 그거랑. 나도 고민했어. 일단 다 틀렸다는 걸 알니까 괜찮아. 네, 3번. 일주일 동안 돈 없이 살기, 휴대폰 없이 살기. 이거는 돈 없이지. 돈 없이 살기. 없이지. 돈 없이 살기.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일주일 동안 쓰는 돈 있어요? 절대 못 될 것 같아. 아니 돈이 있어야 밥을 먹지. 아니 아이고, 밥은 이자님이 시켜주잖아. 밥이랑 아예 없는 거잖아. 그런 거였어. 쇼핑 이런 나는 나 혼자 아예? 이렇게 다 살아야 되는 줄 알았지. 아, 그러면 그럴만 하다. 이해는 해. 이해는 한다. 이해를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번째 문제. 마음껏 먹어도 살 안 찌는 몸, 하나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몸. 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 무조건이지! 나도 안 졸리는 몸. 나는 피곤하지 않은 몸. 나 마지막에 바꿨어. 나 살 안 찌는 몸. 아니, 살이 잘 안 찌잖아. 살은 어떻게든 우리가 관리해서 뺄 수 있잖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맞아, 남는 일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 아, 그래서 너네 어려서 그래! 너네 어려서 그래! 아니야! 나도, 맞아! 나도 어려서 그래! 나도 안 졸리는 거야! 안 졸리는 거야! 안 졸리는 안 졸리는 몸! 안 졸리는 몸! 안 졸리는 몸!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몸! 그러네요.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는 미래로 가기. 야! 이거는 미래지! 원하는 미래지! 어? 원하는 미래지! 어? 그치? 어? 어? 원하는 미래였어요? 어, 그렇게 안 들었는데?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는 미래로 가기. 와, 이거 태어나기 전이야. 몇 살? 몇 살보다 은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전생, 전 그거 완전 완전 옛날. 예. 네. 미래는 어차피 보니까. 그럴 수 있지.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야, 우리 이럴 때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맞아. 넘어가자. 보여주세요. 역시? 김치찌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돈 있어야 밥을 먹지. 너네 어려서 그래! 그래, 언니! 하나만
맞추자. 하나만 맞추자. 하나만. 겨울에 에어컨, 여름에 히터. 야, 내가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나, 아니 이거는 이거 근데 진짜 상상해봐. 상상해봐. 너무 끔찍하지 않아? 현실이잖아.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했어. 둘, 셋. 진짜 실제 일어난 일이라서 이거를 겨울에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다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평생 통화만 하기, 평생 메시지만 하기. 통화. 메시지. 메시지지. 목소리 들어야지 우리. 서로의 소통인 거잖아. 만나면 돼. 메시지 보내고 만나면 돼. 아니 메시지로 나의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없어. 맞아, 어리가 있잖아. 맞아. 그럼 그럴 수 있지. 이거 맞아. 다음 문제는 진짜 맞지 않아? 다음 문제. 이거는 헤어 메이크업 없이 무대하기. 네. 무대 의상 없이 무대하기. 아 이거는 무조건. 이건 다 맞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완전 괜찮아. 이거는 맞아. 다. 이상 없이 이거는 맞겠다. 이거는. 이거는 맞을 것 같지. 의상 없이요. 저 헤메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헤메 안 하면 좀 르세라핌님 모르겠어. 의상은 서복으로 예쁜 걸로 입으면 되니까. 아 이거는 맞아! 이거! 둘, 셋! 의상 없이! 드디어! 헤어메이크업 소중해요. 맞아요! 필요해요! 필수! 헤어메이크업 안 하고 의상만 입으면 별로야, 더 별로야. 그리고 우리 서복 예쁘게 입으면 돼. 하나 맞췄네요. 아 제발 빵점만 아니기를. 르세라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거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이건 무대 잘한다. 어 맞아 맞아. 무대 퍼포먼스를 잘하는 팀. 잘한다. 짱. 어 짱. 짱. 한다. 아 그럼 짱. 같은 결이네 다? 응 같은 결인 것 같아. 짱 먹었다. 맞았다. 맞았어. 맞았다. 맞았다. 팬들만 나를 기억하기, 나만 팬들을 기억하기. 팬들이 나를. 나도. 내가 팬들 기억하자. 내가 기억하고 싶어. 뭔가 이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 맞아. 이해가. 둘 다 좀 별로긴 해. 근데 난 그런 생각이었어. 매일 새롭게 새롭게 입덕하게 하면 되지. 오. 어 멋있다. 멋있다. 새롭게 새롭게 입덕하게 하면 되지. 이런 느낌. 매도 먼저 맞는 스타일, 미룰 때까지 미루는 스타일. 어, 이거, 이건 다 맞을 것 같은데. 맞아. 안개트 걸릴 때. 미룰 때까지. 매도 먼저. 매 먼저 맞는 게 낫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 예를 들어 내가 방을 치워야 돼. 아, 완전 저는 미루는 스타일. 그래? 나 완전 처음 먼저 해야 마음이 편해. 어, 완전 미루는 스타일. 회식 메뉴? 돼지고기 대 소고기. 아, 나 이거 좀 어려웠는데.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멤버들 생각해서 소고기로 하겠습니다. 소고기 할 것 같아요. 더 좋은 계절은 여름 대 겨울. 둘, 셋!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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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겨울인데 나도 겨울인데 아까 얘기를 해서 난 썸머즈를 여름. 생각해서 여름을 했어. 그래서 여름이야. 맞아. 맞아. 그치가?
야, 우리 생각보다 많이 맞췄어, 근데. 네 개요? 어, 네 개 맞췄대. 네 개? 많이 아니, 맞췄는데? 보너스 문제 아니었어요, 마지막은? 시작하면서 괜찮네. 괜찮네. 아프지 않아. 떡볶이를 해가지고 소고기를 딱 올려먹어. 물회 먹고 싶다. 어, 물. 이제 고기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꼬치도, 꼬치는 그냥. 꼬치도 하자. 일단. 그리고 소고기는 그냥 일단 다 하는 게 낫지 않아? 위에 올려놓으면 되지 않아? 응. 어디에 넣으면 되지? Think of me go! 이거. 이거 줄래? 우와. 야, 벌써 익었는데? 치킨 하나 더 있네. 은퇴 육아하는 것 같아요. 언니. 얼마나?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요. 괜찮아. 항상 그렇다니 언니. 오해하시겠다. 접시 있나? 접시가 없이. 접시? 받을까요? 접시 필요해? 접시 필요해. 접시 하나요. 접시 하나요. 소고기 완전 맛있겠는데. 기대. 맛이 없겠지. 접시 내가 가져왔어. 접시 하나 더 하겠네. 알겠어. 고마워. 하나 더 있나요, 접시? 좋아, 좋아. 와, 맛있겠다. 가위, 가위 한 그릇! 가운데가 잘 있네. Yeah, thank you. 불, 소금. 아, 이거 돼 있구나? 네. 벌써. 네, 드세요, 고기. 와, 감사합니다. 되게 나와야겠어. 소금이 필요할 것 같아. 소금? 소금 저희 혹시 혹시 소금 받을 수 있어요? 소금? 소금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소금 내가 가져왔어. 잘했어. 잘했어.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직 옆에서. 응, 나와. 보고. 고기, 소고기. 다 같이 앉아서 먹자. 일단 앉을까? 고기 먹어, 고기. 잘 먹겠습니다! 잘했다. 아래로 향, 고기를 아래로 향. 빠져줘요, 고생해. 야, 얘들아, 물회 맛있다. 떡볶이 치마. 물회 맛있다. 물회 맛있어? 응.
짜파게티처럼 가져 먹어야지. 그렇게 먹는 거야? 대박이네. 짜파게티야. 짜파게티? 진짜. 치즈랑 같이 먹어야겠다. 언니도 우리도 빨리 먹자. 언니 어떻게 먹지? 소세구이. 쌈무. 짜파게티? 와, 선생님 맛있다. 난 근데 나 이렇게 약간 추운 날 밖에서 먹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 그러니까 완전 걸려. 진짜 신기했는데. 맛있다. 뭐라도 해볼까? 향소. 이거지? 응. 아, 내 왜 금요일이야, 내일. 내일 아침부터 시켜줬잖아. 아, 내일 아무것도 없어서 다행이다. 운치, 운치. 아, 뜨거워. 거기서 그리고 옆에서 응.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이. 진짜 행복 별거 없다. 응. 몰라. 먹는 게 행복이야. 내 생각엔. 진짜 별거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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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아. 좋아요, 우리. 저 과자가 아니라 메시멜로. 와, 고구마가. 고구마? 와우. 돼 있어. 와, 고구마? 어떻게 앉아요? 나 쫀득이 좋아. 쫀득이도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 마시멜로. 맛있어? 와, 완벽해. 그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저도 해줘. 오예. 감사합니다. 많이 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말 많이 쏘. 아예 붙여. 붙어. 됐어? 작은 거. 자야, 고구마. 어머, 빠졌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야. 진짜요? 언니! 마시멜로! 와, 고마워! 아이스가 왜 이래? 바람 피는 거야? 뭐야? 이걸. 맛있는데? 좋아가지니까? 뭐야? 여기 비상력. 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 거야? 삼각관계가 됐어? 그러니까.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야. 서로니까. 연애하고 있고. 서로니까. 아, 고마워. 거의. 신혼여행. 몇 년 됐어요? 몇 년 만나셨어요?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진짜요? 4년 동안 못 봤잖아요? 4년 동안. 4년 후에.
마이 마니저. 아, 뭐 서로의 뭐 미래.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근데 떨어지니까 더 왜 우리가 4년 동안 못 봤잖아요. 4년 동안. 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세면 어떤 관계? 삼각 관계. 삼각 관계예요? 삼각 관계. 은채 씨랑 지하 씨가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지하 씨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머. 조금 적극적으로 했는데. 했는데. 고구마. 맞죠? 차례죠. 지금이야 지금. 진짜 아까워. 아깝대 어떻게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가 열심히 5분 동안 했는데 뜨거운데도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뜨거워. 어 많이 떨어진다. 가만히 있어. 고마워. 재밌네. 서로 마니또에게 칭찬 한마디 해볼게요. 'Dear my 마니또'. 이제 여기서 이제 sour. 아니지 피어나지. 아. 네, 이제 오늘 같이 발을 지내봤는데 오늘따라 뭔가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내가 고기를 구우고 있는데 아 이제 앉아요 이제 먹어요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입에 막 고기를 쓰고 아 맞아 그래서 많이 또가 그랬어 맞아 그러더라고 입에다가 이렇게 고기도 마니또가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늘 마니또가 아 근데 사실 몰랐지. 왜냐면 맨날 잘해주니까. 그치? 평소에도 잘해주는데 오늘따라 많이 챙겨주고 핫팩도 챙겨주고 그래서 오늘 되게 덕분에 좋았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항상 뭔가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해주고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인정.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고! 오늘도 고맙던데? 채원 언니는 항상 우리 팀의 정말 친구같이 편안한 리더로서 멤버들과 함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정규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멤버들을 다 들려주고 또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번 정규 앨범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돼야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막내라서 엄청 귀엽고 항상 아니야 밝게 하고 있지만 멤버들 안에서 제일 뭔가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부담이 많이 생길 맞아 그래도 팀에서 활동할 때 그런 티도 안 내고 이번엔 활동 준비를 하면서 뭔가 성장을 진짜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내가 항상 뭔가 모르는 거나 한국 문화에서 모를 때 항상 옆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은채거든요 그래서 엄청 항상 그럴 때마다 고맙고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Let's go. 대박 나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규 1집 준비하시면서 뭐 좋았던 순간이나 기억나는 순간 같은 거. 활동 준비할 때 우리가 이제 개인 스케줄 같은 것도 많아져서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지만 안티나 휘하였을 때보다는 없었는데 준비하면서도 뭔가 아 우리는 다섯 명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다섯 명이라서 되는구나 라고 느껴서 이런 게 팀이구나 진짜 우리는 팀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스케줄을 새벽부터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종일 그걸 진짜 연달아서 계속 하고 이제 저녁에 사옥에 다시 단체로 모여서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멤버들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걸 아는데 힘을 내서 억지로라도 그냥 노력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르세라핌이라는 팀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정말 우리 다한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팀이구나를 많이 느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진짜 틈 내서 단체 연습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럴 때도 막 딱 집중해서 연습 열심히 하고 또 혼자면 또 그게 엄청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다 우리 다섯 명이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좀 모아지고 뭔가 지칠 때도 뭔가 서로서로 우리를 보면서 자극 많이 받고 더 열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우리가 좋은 팀이 돼가고 있다고 느꼈어 이번에. 그래서 이번 컴백도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대박 나야지 우리.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지금 너무 잘 돼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우린 사실 더 잘 되고 싶거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처음으로 단체로 곡에 참여하기도 했고 이번 앨범이 진짜 너무 소중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바쁘고 힘들어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더 뭔가 노력하고 르세라핌이 1순위라는 것도 다 똑같고 진짜 멋있는 팀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섯 명의 목표가 같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을 걸어왔어도 그리고 지금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뭔가 우리가 가진 목표나 마음이 다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게 참 진짜 너무 좋은 거고 정말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컴백 준비를 하면서 엄청 바쁘고 엄청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잖아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우리의 시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바쁜 게 맞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엄청 인상 깊고 앞으로도 다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면 엄청 더 강해지고 좋은 팀이 될 것 같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파이팅 해야지! 대박나자! 아, 제발! 제발 파이팅! 대박나자!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잘 될 거야. 오늘
돌박이 함께 했었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힐링이었어. 너무 힐링이었어. 너무 힐링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완전 그냥 바쁘게 휘몰아치면서 살다가 이렇게 컴백 전에 한번 이렇게 힐링할 수 있어서 맞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개인 스케줄도 많아서 다 같이 있었던 시간이 진짜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힘들었던 그 순간에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 행복했고 진짜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저희가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요. 맞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패널인 줄 알았어요. 맞아. 감사합니다.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기분 좋게 네. 잘 촬영을 했어요. 놀다가는 매. 놀다가는 매. 다음 컴백 때도. 진짜 완전 놀 매번 하시죠? 꼭 불러주세요. 다음에도 저희 3집 때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은 사실 1월부터 르세라핌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진짜요?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이 네. 4월이 돼서요. 와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돌박이 1일 최고! 돌박이 최고! 1일 최고! 아이돌과 함께!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박 구석구석 전국 여행 돌발 돌발 돌발